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 보고 계신 종목 3분기 실적 사상 최고치 찍은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대제철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뭐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기업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다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엔 좀 용이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역대급 실적이 또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에서 철강 감산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업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4분기 쪽에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업황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이 이제 2분기 꼭대기 부분에서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좀 덜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런 좀 주가의 시세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이런 수요도 확대에 따른 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흐름들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업황에 또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쪽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주문 자체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전히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신사업 그리고 모멘텀들은 좀 충분히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실적이 좀 튼튼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눌림 현상들이 좀 나왔을 때 차곡차곡 모아가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서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병수 PB님, 다음 주는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한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B하이텍을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DB하이텍은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8인치 반도체를 위탁 생산, 파운드리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급 부족 상황이 아마 내년까지도 굉장히 이어지면서 파운드리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 3분기 그리고 4분기 아예 2021년 실적 자체가 사상 최고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1년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이 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됐고요. 2020년과 비교해서는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47%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 자체가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지속이 될 거고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17%가량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운드리 쪽 생산하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인치 반도체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정상 병목 구간을 해소한다, 뭐 노후 설비를 고도화한다,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런 설비 투자를 비교해도 올해 약 200억, 300억 줄어들 것이고 연간 5천억 규모의 영업이익도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좀 DB하이텍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 요 반도체 웨이퍼를 표현하게 되는데 연간 대략 160만 장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사의 뱅가드가 한 290만 장 정도를 생산하게 되는데, 올해 PER이 23배인 점을 고려할 경우에 DB하이텍의 PER이 한 10배 내외 정도의 PER은 조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드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지금 6만 원 이상 오른 상태에서 57,500원대까지 오늘 종가 57,500원 정도 형성이 되었는데요.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500원 내외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다면은 목표가 67,000원 일단 전고점 으로 잡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올렸고 또 기대가 되는 두 종목입니다. DB하이텍하고 현대제철 다음 주에 다 시작되는 시장에서 시초가를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좀 지켜보셨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두 분 전문가님 그리고 유진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